고난도 코스도 있는데요. 우와, 아찔해요. 총 길이가 무려 10m. 어머. 빠른 물살을 타고 내려오는 기분은 워터파크 못지않게 짜릿합니다. 진짜 재밌겠네요. 폭포에서 벌어지는 자연 워터 슬라이드 쇼. 보기만 해도 스릴이 넘치죠. 굉장히 빨라요. 속도가 사람들도 눈을 떼질 못합니다. 추워서 못 들어가요. 보는 것만으로 너무 시원해서요. 폭포 슬라이딩. 한번 맞들이면 헤어나올 수 없다고 하는데요. 하다가 저렇게 신발이 벗겨져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완전 재밌어요. 이번에 향한 곳은 전라남도 구례군. 이곳에도 특별한 폭포가 있다고 하는데요. 산 속에서 흐르는 약물이 떨어지잖아요. 수심대가 싹 사라져요. 사람들이 갑자기 뛰기 시작합니다. 어딜 그렇게 급하게 가는 걸까요? 아, 지금 어디 이렇게 뛰어가세요? 자리를 맡아야 돼요. 빨리 맡아야 돼요. 자리요? 무슨 자리를 맡는다는 걸까요? 사람들이 도착한 곳은 바로 폭포. 기세 좋게 쏟아지는 물줄기 아래 사람들이 물을 맞고 있는데요. 이렇게 멋진 폭포를 앞에 두고 가만히 있을 수 없죠. 너도 나도 일단 물속으로 뛰어듭니다. 공기도 좋고 물도 좋고 정말 정신이 맑아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도 비닐포대가 등장했습니다. 바닥에 까는 게 아니라 머리에 쓰는데요. 이렇게 비닐포대를 뒤집어 쓰고 폭포물을 맞는 겁니다. 진짜서요? 여기가 잘리고 비닐이 묻혔을 때 이걸 하루 1년에 한 번씩 맞으면 그렇게 비닐 풀려. 자, 그럼 어디 한번 제대로 맞아볼까요? 와, 강한 물줄기 아래서 버티기 위해서는 수건은 기본이고요. 잘 버틸 수 있을까요? 이분은 아예 꿇어 앉으셨습니다. 랜딩에는 좀 아플 것 같은데. 뭘 하시는 것 같죠, 저분들은? 비닐포대도 빠뜨릴 순 없습니다. 숨 쉬어야죠. 아무리 그래도 배는 좀 무린 것 같은데요. 아니, 지금 어떠세요? 수질통, 수질통이 잘 올라가요. 안 아파요. 시원해요. 정말 아프지 않다고요? 담당 PD가 직접 들어가 봤습니다. 하지만 폭포수 아래로 들어가자마자 엄청난 속도로 쏟아져 내리는 물줄기에 고개도 들지 못하는데요. 표정이... 아이고. 고개뿐인가요? 몸을 바로 세우기도 힘듭니다. 두들겨 맞는... 잠깐 사이에 완전히 넋이 나간 것 같죠? 네, 만신창이에요. 그때 나타난 이분, 강철 체력이시네요. 그리고 머리를 두드린 이분, 가려워서 그러실까요? 두피 마사지. 예전에 개그콘도 막방이 같은데. 진짜 감각이 틀려. 빠진 머리카락도 다시 자르게 할 정도로 몸에 좋다는 수락폭포. 이 폭포의 진짜 효능은 바로 폭포에서 떨어져 나오는 이 물방울에 있습니다. 물방울이라고 다 같은 물방울이 아니죠. 이곳에서만 만들어지는 특별한 물방울인데요. 이 물방울이 대량의 산소음이온을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산소음이온은 공기를 맑게 하고 세포를 활성화시키는 이로운 물질이죠. 이것을 레노드 효과라고 하는데요. 일명 폭포수 효과라고도 합니다. 주변에 수많은 미세한 물방울들이 생깁니다. 그 과정에서 그 물방울 표면에 표면 에너지가 급격하게 변화하면서 전자가 생성되는데요. 이 전자가 주변의 공기 중 산소 분자에 전이 되면서 산소 음이온이 발생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럼 이곳에서 발생하는 산소 음이온의 양은 얼마나 될까요? 측정 결과 이곳의 산소 음이온은 무려 23,500개. 공기 1ml당 산소 음이온이 5,000개 이상이면은 인체의 자연 치유력과 면역력이 증진된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소음이온을 공기 중에 비타민이라고 하는데요. 뭔가 과하게 들이마시고 있는 이분 뭐 하시는 거죠? 온몸으로 들이마시고 계세요? 산소음이온을 들이키고 있습니다. 기분까지 너무 좋아요. 뼛속까지 시원해지는 기분입니다. 놀러오세요. 폭포 아래 우뚝 서서 물을 맞는 이분. 우비에 모자까지 준비가 아주 철저한데요. 작정하셨네요. 서 있는 모습에서 남다른 포스가 느껴집니다. 다 보시게. 조금의 흔들리도 없이 거센 물줄기를 견디는 모습.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죠? 맞아요. 안 아프세요?
여기가 아프지. 어머니셨어요? 움직이면 안 되는 거예요? 맞을 때? 아니요. 여기 파도가 세게 내려갖고 움직일 수가 없어요. 아, 움직일 수가 없어요. 작년에도 여기 잘못 맞았거든요.